어머가 나왔다. 왜 어머? 자, 패밀리 레스토랑이 되겠지. 어? 확실히 그 30대쯤 되고 말하면 그런 말이야. 어? 이제 돈도 있고 재력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 자주 가게 되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서도 그 유명한 거 그런 데 있잖아. 캥거루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찜 메고서 아고백 아고백 이렇게 어? 그런 데 있지. 이런 데 가는 건 좋은데 말이야. 왜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그러나? 어? 꼭 앉아가지고 우리 자기 물 더 먹는데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물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리고 아 뭐 냅킨 바꿔. 알았어. 냅킨도 좀 바꿔주세요. 아주 짜증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는 커플들을 손님 맞이해 주도록 하겠다. 자, 먼저 아르바이트로 변신을 하고 자,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로 변신한 다음에 주문을 직접 받아주는 거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시키시겠습니까? 아, 커플 세트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혹시 할인카드 있으십니까? 참고로 요즘에 할인카드 쓰면 여자들이 되게 없어 보인다 그러던데. 없죠? 알겠습니다. 아, 물하고 이런 거 세팅 좀 바꿔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팅 바꿔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빵, 아, 무한리필이니까 계속 드시게끔 저희가 바꿔드릴게요. 빵도 저희가 계속 시키지 말고 이런 걸로 그냥 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 크림도 저희가 큰 걸로 준비했습니다. 크림도 시켜 드시고요. 자, 그리고 아, 이거 커피 프림 이런 것도 적다고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큰 걸로 해갖고 계속 지을 때까지 드시고요. 얼음물도 고객님 계속 시키지 말고요. 짜증나니까는요. 고객님, 한 번에 자, 이 빨대 꽂아가지고요. 어때요? 배 터지는 저녁 스타 되겠지? 아이, 나 혼자 또 밥 먹는 사이에 누군가 탈옥했구만. 그래, 커플 되려고 탈옥하는 거니까 뭐 좋다. 요번에 그 휴가들은 다들 다녀왔겠지. 뭐 나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휴가를 갔다 왔다. 바닷가에서 말이야. 어? 구릿빛 피부 만들어보려고 태닝 쫙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지금 아주 그냥 몸이 보이진 않지만 아주 멋지게 지금 태워져 있단 말이지요. 좋아, 그럼 나의 구릿빛 섹시한 검은 피부를 보여주도록 하지. 내 바닷가에서 직접 태운 구릿빛 검은 피부다! 누가 나한테 내보내주세요. 나 이러고 살아요. 자, 여러분, 마음껏 주셨나요?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 웃음이 따뜻한 여러분은 폭소클럽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차세대 이동통신 NX텔레콤에서 캐릭터 상품을 드립니다.